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증권사의 시가를 보니까 두 종목 다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이유는 올해 이익이 증가할 거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KB금융인데요. 은행 업종 중에서 가장 눈에 띌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해줬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라라고 했고 목표 주가를 6만 원이었거든요. 기존은 그런데 63,500원으로 한 6% 가깝게 상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는요. 이익 추정치 상향에 근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 이 부분이 좀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 이건 이제 올해입니다. 보면은 순이익이 1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조 1,120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봤을 때는 51% 이상 증가한 그런 순이익을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1분기에는 사내 복지기금이라는 이런 부분이 출연금이 감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70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하면 사실상 1조 1,500억 원 정도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감안해서 그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호실적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NIM이라고 해서 순이자 마진 개선 이런 부분 은행의 수익성 지표이잖아요. 이런 상승폭이 앞으로도 나올 건데 그게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증권 수입 수수료도 증가할 거고 또 다수의 기업 공개 IPO 딜로 증권 등 비은행 부분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계열사 쪽 이런 부분의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4분기에 실시한 대규모 이 명예퇴직에 따른 비용 효율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낮은 대손 비용률 지속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적의 주요한 배경으로 간이 좀 언급이 됐죠. 이런 요소들 때문에 앞으로도 이익 추정치 상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KB금융의 대출 성장률부터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5%인데 타 은행 대비 좀 낮은 그런 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성장률이 좀 낮은데 이거는 괜찮을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의문 또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대출 성장률을요. 이 기업에서는 5%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좀 갖고 가겠다라는 회사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은행 대비해서 이 낮은 성장률이 대출 성장률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은행 인사 지연, 조금 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좀 할 수 없었던 그런 구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은행 대비 이런 비율이 좀 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부터는요. 1분기는 타은행 대비 낮았지만 적정 수준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낮은 성장률은 일시적인 요인이다 라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은행의 수익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순이자 마진 NIM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NI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치 은행인데 4 베이시스 포인트, 4 BP 정도 플러스 되는 흐름들이 전분기 대비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를 봤을 때 그 이익 개선의 효과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으니 그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부터 NIM, 순이자 마진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펀딩 코스트 하락세가 지속이 된다. 펀딩 코스트는 조달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 그 부분이 하락세를 나타낸다면 은행에는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반대적으로 펀딩 코스트가 올라가면 은행 수익성은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런데 4분기부터 NIM 상승을 이끌었던 펀딩 코스트 하락세는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고 그리고 이 하락세, 그러니까 수익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적어도 2분기까지는 지속이 되겠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괜찮은데 2분기도 추가적인 개선 요인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KB금융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3월 들어서 수급의 흐름인데요. 3,159억 원 외국인이 3월 들어서 3주 동안 KB금융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여러 가지 좀 있을 텐데요. 유독 KB금융을 왜 집중적으로 매수했냐라고 보면은 타 은행사 대비해서 KB금융의 이미지가 깔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이슈나 경영진 징계 논란 이런 부정적인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 계열사들의 실적 호조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10% 내외의 증익이 기대가 된다. 펀더멘털의 매력이 커진 점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금리 모멘텀에 기대서 국내 은행 중에서 시총이 가장 크다라는 부분 규모와 덩치가 가장 크죠. 그리고 거래량이 활발한 업종 대표주를 매수했던 경향이 외국인이 그동안 가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매수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은행주 중에 KB금융을 당연 좀 돋보이는 상황에서 매수 의견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보시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63,500원으로 상향했으니까 이 부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원익 QNC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4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익 QNC의 쿼츠 매출액이 5%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7%밖에 되지 않아서 다소 부진한 수익성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일회성 요인이라는 거죠. 연말 성과급 지급도 있었고 일회성 비용도 있었고 그래서 뭐 1분기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서 투자도 하고 그리고 수요도 회복이 되고 삼성전자 오스틴 가동 중단 이게 또 재가동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면 부품 교체 수혜도 따라올 것이니까 상반기 실적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 좀 보시고요. 자, 지금 이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이 쿼츠 부분인데요. 쿼츠의 매출액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내 1위 기업입니다. 반도체형 쿼츠웨어. 쿼츠웨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에서 고부가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시각, 에칭, 그런 공정 중 뭐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쿼츠의 매출액이 올라가면서 수익성 개선에 톡톡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나타낼 것 같고요. 올해 삼성전자에서 낸드, 캐파, 디램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관도체 부분 이제 쿼츠를 비롯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고객사의 투자 라이너 셋업 이후에 가동 시점에 근접해서 매출이 증가하는데 이런 부분을 따라 보면은 투자 스케줄, 그러니까 고객사의 투자 스케줄을 감안하면 이제 분기가 진행될수록 실적도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쿼츠 말씀드렸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별로 매출의 뭐 실적을 따져 보셔야 되는데 세정 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리닝 이쪽 역시 실적해서 하반기부터 이어질 거고 그리고 모멘티브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미국 쿼츠 쪽 실리콘 원재료 제조사인데 그걸 이제 2019년 5월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 매출 중에 30%가 세라믹 제품이며 대부분이 항공 산업인데 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 때문에 좀 타격을 입었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산업이 정상화되면서 관련 매출이 좀 회복이 되면서 모멘티브 같은 경우에도 4분기 흑자 전환을 좀 전망하면서 앞으로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익 QNC의 세부적인 그 매출 비중을 따르는 여러 가지 산업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리포트를 찾아보시면 쿼츠 그리고 세정 클리닝 그리고 모멘티브 이런 부분의 분야별로 그리고 사업 부분별로 이 매출의 영업이익단이 좀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게 올해의 실적이고 내년의 실적인데 매출액이 다 뛰는 흐름들 그리고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러한 모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는 영업이익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좀 보시고요.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 26,000원으로 상향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원익 QNC 목표 주가 투자 의견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 26,000원 상향 이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올해 수익을 좀 잘 낼 수 있는 두 종목입니다. 원익 QNC, KB금융, 여의도타임즈 소개해드렸습니다.